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제작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십니다. 개봐야 될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건축 콘테스트. 저번엔 영화였지만 이번엔 만화입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을지. 아, 이거 드래곤볼의 카린타. 아, 이거 드래곤볼 손오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영화 때와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게 좀 고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두. 그렇지, 카린탑에서 선두를 얻어가죠. 아, 위에 여기, 아, 아, 신님 만나러 가는데 여기 늘어나라 회의봉. 잠깐만, 설마, 잠깐만. 이거 있으면은 진짜 레전드, 레게노다. 아, 원피스. 원피스. 드르드드드드드드. 아, 루피. 작품명. Going Merry-o, Going to Heaven. 아. 색깔만으로 구별하는 거 개그. 대충 저격왕. 대충 조로. 대충 나미. 아, 색깔은 이렇게 일치하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루피가 있고, 이렇게 또 배가 있고요. 이거 원피스 뭐. 원피스 팬들의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꼬부기 파이리. 아, 포켓몬스터. 꼬부기와 파이리를 만드셨네요. 이상해 씨까지 만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신 것 같은데. 파이리도 약간 유아프레스인데 그래도 잘했지 않나요? 분위기 있게? 여기 도마뱀 표피까지 약간 재현하는 느낌. 꼬부기도 물론 뒤에는 좀 거식입니다만은 물을 뿜는 꼬부기. 이거 물 모양 만드는 거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얘는 이렇게 천장을 닫아서 분위기를 냈네. 이런 연출은 처음입니다. 건축 콘테스트 지금 7회 만에 처음이에요. 거의 꼬부기와 파일이 잘 봤습니다. 위를 최대한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봐도 되겠지? 왜 위를? 어? 스튜디오 지브리. 아, 기생충 하신 분? 아니, 아, 토토로네 집? 토토로! 토토로! 아, 맞네, 맞네.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따따라. 맞아, 이 밑에도 있고 여기 밑으로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 애들 먼지 구덩이에서. 또나리노 또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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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로. 오! 아, 여기 고양이 버스가 있네요. 와, 갑자기 점수 올라가죠? 와, 고양이 버스 표현 되게 잘했다. 되게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표현 되게 잘했다. 오, 이 꼬리도 잘했다. 복슬복슬하게 약간 꼬리도 복슬복슬한 느낌. 나무 밑에 토토로 자고 있다고? 에이, 뻥치지마. 어디? 아, 이거야? 아, 토토로 꼬리야 이게? 이건 좀 약간 에바 아닌가. 약간 표현이 살짝 아쉽긴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뭐 우승 각이야. 봐봐. 토토로 잘 봤습니다. 시간 없어 내가 좋아하는 두 명만 만들었어. 아, 약간, 이거는 약간 신개념이네요. 약간 이거는 2, 3, 약간 요즘 게임을 약간 요런 식으로 만들죠. 뒤에서 봐도 굴욕 없는. 뒤에서 봐도 굴욕 없는. 2.5D. 아, 2.5D. 아, 2.5D는 또 건축 콘테스트에서 처음 보이는 기법이네요. 자, 강백호 정대만이죠.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3점 슛. 왼손은 거들뿐. 그러면서 거의 왼손으로 덩크하려는 수준. 농구대는 이제 3D로 가면서 여기는 위치를 약간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슬램덩크. 슬램덩크 그 만화책 표지에 있는 그 로고 그대로 약간 재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 뭐야? 이니셜 D야? 근데 차가 없어. 개념은 신개념은 좋은데
차가 없어. 밤으로 바꿔달라고. 차가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모양 있었으면 이거는 딱 진짜로, 우승 후보가 갈 뻔했는데. 혼란하다, 혼란해. 아, 이거 이말년 서유기 아닌가요? 아, 오, 잘했네. 구도 이렇게 보니까 그럴싸한데? 아, 저도 이거 재밌게 봤었거든요. 잘했어. 이 정도면은 3D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뭔가 이런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 여기 있는 이런 것도 허투루 이렇게 뭔가 다리를 여기 잡고 있는 모습도 뭔가 아슬아슬하게 딱 이렇게. 아주 또 좋은 작품. 네. 웹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뚠뚠뚠. 뚠뚠뚠뚠. 뚠뚠뚠뚠뚠. 야, 루피 표현. 야, 이거 표현 존내 잘했다. 야, 이거 루피 자세 때문에 이거 씨발. 야, 아, 위에 에이스 또 있어요? 아, 뒤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건가 봐, 손 뒤에. 야, 이거 표현력이 레전드인데? 이게 이 조그만 블럭 몇 개로 구현이 되네. 아니, 밀짚모자 씨발 레전드. 아니, 이게 구현이 되네? 아니, 나 이게 존나 신기하네, 이게. 이 자세가 구현이 되네. 야, 이거 오늘 우승도 잘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거 임팩트 있었다, 약간.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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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설마 짱구집? 그 짱구집 제작자 레알루. 아, 잼구집. 예, 여기에 일단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 흰둥이 큼직큼직하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있긴 해. 신형만의 냄새 나는 신발. 아, 나름 여기도 뭐 느낌이 있네요. 텔레비전 여기 딱 있죠? 그쵸? 든든든든.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이불들.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똑같죠? 갬성. 갬성. 이런 갬성 좋아. 약간 일본식 욕실 같은 그런, 일본 욕실 같은 갬성. 2층은 우주선 부딪혀서 미완성. 아, 그래도 집에 숨겨진 물건 많아요? 신형발의 비상금. 예, 짱구 집이고 2층도 어느 정도 제작이 됐었고요. 재밌게 잘본것 같습니다. 뭐야, 뷰포인트? 아빠, 나 기억하겠어요? 응. 아, 짱구 아빠, 짱구가 짱구 아빠한테 안겨 있어요. 그 다음에 흰둥이하고 짱아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야, 이것도 우승 후보각인데? 어른 제국의 역습. 아, 제가 어른 제국의 역습을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알거든요. 뭐 이렇게 막 예고편 같은 거랑 막 인터넷에 막 짤방 올라오잖아. 와, 근데 여기 표현이 뭔가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작품에서. 여기 약간 울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까이서 보면 이게 잘안 보여, 그치? 멀리서 보면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아, 이것도 좋았다. 이것도 좋았다. 오늘 치열합니다. 예, 오늘 치열해요. 이니셜 D. 잠깐만. 버스 아니니? 잠깐만. 리무진 86인가? 원래가 약간 뭐라 그러지? 원래가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약간. 아, 여기서 또 아쉬운 게 86은 이 튀어나온 눈이 매력적인 건데, 이거 86이 아니라 85 같아요, 85. 예. 앞에 약간 그, 카본, 그, 앞에 경량화 튜닝, 약간. 아,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 드리프트를 해서, 이쪽에. 이런 느낌. 드리프트 하는 모양 있었으면 이거는 딱 진짜로. 앗! 우후후. 야, 잠깐만. 이거 그때도 누가 만들지 않았어? 와, 밖에는 잘 만들었는데. 영화편 때 만들었는데 만화편에 또 겹치고 말았네요. 야, 근데 여기 퀄리티는 인정이긴 하다. 아, 여기도 있네, 이거. 뱀지, 이거, 그 지나가는 거, 그 마지막에 용 그거. 잘 봤고요. 퀄리티는 진짜 인정. 여기 앞에 퀄리티는 진짜. 이거는 진짜로 고수의 손길인데. 뭐야? 아, 스폰지밥. 네모 스폰지밥.
집게 사장과 플랑크톤. 집게 사장 안 보이는데? 비키니 시티, 메롱 시티. 아, 여기 있구나. 아, 집게 사장 여기 있네. 집게 사장 좀 똑같네. 어, 스폰지밥이다. 이 핑핑아, 핑핑아. 월요일,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아, 왁두, 아까 왁두 집인데 이거 왁두 집? 뭐야? 클라리넷임. 도레미 파솔라 솔파 파라. 감사드리고요. 스폰지밥. 월요일 좋아. 앉아서 카페만 보는 왕꽃 형에게 삐진 편지를 훈수를 두는데 왁꽃은 분노하고 마는데. 왁격거와 훈수 팬츠들. 어우, 정말 끔찍한 작품을. 아, 진격의 거인을 패러디해서 왁격의 거인과 훈수 팬츠들로 진격의 거인을 패러디한 거구나. 닌탑 가야지. 형 더쉽 어디 간 거야? 왁트모르즈가 3달 동안 소식이 없어. 그 탈을 다시 내놓아라. 이게 지금 왁격건데 너무 역겹거든요. 회초리에 애들 머리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손에도 애들 머리 붙어있고 입에도 있어. 심지어 먹었어. 심지어 훈수를 멈춰. 정말 역겹고 대단한 작품 잘 봤습니다. 첫 참가인 옥스입니다. 최근에 다시 본 작품의 한 장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빨간색 화살표와 길을 따라가 주세요. 노란 갑옷 소피, 파란 갑옷 하울입니다. 나 하울 안 봤는데. 어, 이렇게 도착하는 건가? 노인의 몸으로 가려니 참 힘드네. 정말 착한 허수아비로구나. 뭔 개소리야. 안 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뭐야, 쓰레기통이야? 뭐야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있네. 움직이는 동이야. 오, 캐시퍼, 네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도 하는구나. 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게 순서대로 이 뭔가 이렇게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나하나 읽으니까 어, 뭔가 나도 좀 몰입이 되면서. 어, 뭐가 있다 또. 미안해 하울, 하지만 여전히 멋진 걸. 소피 미워, 내 머리가 완전 이상해졌잖아. 아, 이런 장면도 있어요. 영원히 사랑해 소피.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되게 좁아서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 이 안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몰입 좋아요. 몰입 좋아요. 어, 몰입 좋아요. 어? 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 하울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와, 뭐야, 밖에다가 한 거야 대놓고 그냥? 아, 근데 아, 이렇게 돼서 아, 뭔가 이 전체적인 이제 뭔가 하울인 걸 알겠네. 아, 여기 이제 집도 붙어 있고. 아, 이게 여기는 뒤에는 오. 야, 이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집도 막 붙어 있고. 야,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오, 여기서부터 이걸 만들었다고 이 짧은 시간에? 미구현. 아, 이러면 옥스 해볼만해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와, 근데 이거 외관을 진짜 너무 잘했다. 근데 어, 이거 외관을 너무 잘했다. 어, 이거 봐, 이 감성 봐. 아니, 이것도 좋았어. 이상하게 이것도 좋았단 말이지. 근데 어, 이상하게 이것도 뭔가 좋았어. 어. 근데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만화가 다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겹쳤어요. 하울 원피스, 짱구, 나루토도 없고 드래곤볼 하나 있었고 이니셜 D 두 개 있었네. 자, 제 7회 마인크래프트 콘테스트 우승자는 짱구와 형만. 아, 이거 감성 제대로 건드렸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은 짱구와 형만. 와, 하울 고퀄이 2등이고 원피스 3대장이 3등, 슬램덩크 2.5D가
딱 이렇게 다섯 개가 진짜 고퀄리티였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짱구와 형만 하신 분이 누구셨죠? 자, 일담님은 오늘 에듀윌 공군 부사관 베스트셀러, 그리고 코카콜라 500ml, 김서림 방지, 세계 판매 1위 IPS로 완성한 화질 LG LED TV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왁두 방향제, i8 장난감 자동차, 예. 이렇게 전부 가져가세요.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엔딩은 여러분들, 오늘 짱구 집에서. 오늘 왜냐면 그 짱구랑 연동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둘러싸, 막 점프하지 말고 던지지 말고. 식탁에서 내려와야지 식탁 위에 발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날 보지 말고 식탁 쪽을 보라고.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ang 오이시 빙고 채워 얘들아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빙고 채워.